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시기심의 무서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굳이 이걸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질서를 지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돕고 싶다고 해서 내 재물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돕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데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유물을 판 자들이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전체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이 칼 마르크스가 잘못 받아들여서 이것을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부를 빼앗아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균형 있게 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만 인정함으로써 결국 공산주의의 시대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주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내어놔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가난한 자도 없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권만 주장하는 이런 사람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큰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멋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와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나오죠.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렇게 크게 은혜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삼으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거죠. 동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읽은 5장 1절 앞부분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을 봐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뿐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았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사도들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저들을 귀하게 여기네. 그리고 박수를 보내주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물을 팝니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요. 그러면 사도들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로 알았죠. 그런데 동기도 잘못이 되었고 그 과정도 잘못되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아요. 요셉이 자기의 땅 판 값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동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동기는 시기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기심. 부러워. 저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들도 인정해주고 심지어 별명까지도 바나바라고 붙여주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시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결국 땅을 팔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게 되죠. 그런데 그 동기가 요셉은 큰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한 것이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을 보면서 생긴 그 시기심으로 땅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땅을 팔기까지는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그 값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땅을 팔고 나니까 이게 든 것이 이 값이 아깝더라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감추었어요.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땅 판 값, 소유물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셉이 한 것이나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이 똑같습니다. 물론 동기가 달랐죠. 요셉은 큰 은혜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심 때문에 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땅 판 값, 소유물 판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과정 자체가 달랐죠.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어요.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소유물 판 것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단 말이죠. 자, 다 몰랐으면, 모든 사람이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으면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요셉처럼 말이죠,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 참 귀한 사람이다 말이지, 당신 참 위로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이러고 당신도 바나바라고 해라 하고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네가 원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파는 것도 네 자유고 가지고 있는 것도 네 자유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째서 그걸 팔게 되었느냐? 어째서 팔게 되었느냐? 결국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그 사탄이 너에게 시기심을 심어주고 그 시기심 때문에 판 거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팔고 나서도 네 것이니까 네가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결국 네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사탄이 너에게 시기심을 주었고 그 사탄이 너에게 그 돈을 아까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까지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너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이 아나니아에게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결국 영이 떠남으로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들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났어요. 그 안에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바친 것이 네 판 것의 전부냐? 그랬더니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 전부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셉처럼 말이죠. 결국은 삽비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삽비라에도 영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이제 네 남편을 장사하던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삽비라도 영이 떠나 죽게 되고 남편을 장사했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삽비라도 데리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남편 옆에 눕혀 장사를 치르고 맙니다. 이런 일을 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기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그 와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결국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흠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기가 동기가 되어서 무서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어린 양을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형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에 추수한 것을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걸 형이 가인이 보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이거죠. 아벨은 제사를 받는구나, 내 제사는 안 받는구나 하고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4장 8절로 넘어가 보면 그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이 시기심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결과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 그런데 레위의 후손이었던 아론, 모세를 보니까 아니 저들은 말이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그런데 같은 레위 족속인 이 고라는 말이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는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정한 일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 고라가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을 지어요.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저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잘난 척 하는데 저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갈 수 있지 않느냐, 뭘 굳이 그렇게 잘났다고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월권하면서까지 저렇게 잘난 척 하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불러서 당을 짓고 그리고 관리들 250명을 불러가지고 한 당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 시기심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를 참 빚게 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16장에 계속 보면 말이죠, 땅이 입을 열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그 가족과 또한 그 가축들과 소유물까지 땅이 다 삼켜버리는 것을 봐요. 거기에 동참했던 250 관리들은 향을 들고 있었는데,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 불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인하여서 들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관리들이 다 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이 시기심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봐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나를 따랐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질문을 했을 때에 이들은 강도요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할 바라바, 그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달라. 그리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들이 저지르고 맙니다. 빌라도가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돌리소서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세상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또 노벨상을 많이 받고 어디에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육신적으로 대단히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다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저들의 시기심에서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땅을 팔고 소유물을 팔고 그리고 그 소유물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유물을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었죠. 성령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들이 선한 일 한 거잖아요. 좋은 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결국 아나니아도 죽게 되고 삽비라도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랍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시기가 많고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여행을 잘 하고 끝날 때쯤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 두 분 가운데 누구라도 저한테 무슨 소원이라도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소원을 빈 사람에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다음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소원의 두 배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긴 하는데 나보다 뒤에 이야기하면 내 소원보다 두 배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거 먼저 이야기했다가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둘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둘도 참다가 참다가 못 견뎌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빨리 이야기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천사 앞에 먼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이 내가 받고 네가 두 배 받는 거 나 그건 눈 뜨고 못 본다 이래가지고 천사여 내 한쪽 눈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 욕심 많은 사람의 한쪽 눈을 천사가 가져가 버려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기심 많은 사람의 두쪽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원을 이야기하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시기로 뒤룩뒤룩 붙어 있었던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한눈이 멀어버렸고 한 사람은 두 눈 다 멀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기는 결국 축복을 낳을 만한 상황에서도 저주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요즘에 한국에 많이 얼마 전부터 돌던 이야기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많이 도는 이야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운 결과가 두 가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러워서 시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한 가지는 부러운 것 때문에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럽다고 다 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부러워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부러움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러워하면 시기심이 생긴다 말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러워하면 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결국 이 시기심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심지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부부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그 사탄이 결정적으로 시기심을 주고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늘사랑 교회요, 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격스러워서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고 그 큰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만 보면서 내 욕심 채워가려고 그 일례로 시기심으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또 멸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기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간절한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가 동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는 척 하는데 그 과정도 결과도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이런 동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모든 삶과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만방에 그 축복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